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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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안녕! 캐리앤북스의 엘리예요. 엘리가 너무너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돌았어요! 근데 곧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텐데 산타 할아버지는 뭘 타고 오실까요? 맞아요! 썰매! 그럼 이 썰매는 누가 끌고 올까요? 정답! 사슴!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는 코가 반짝반짝 하는 루돌프가 맨 앞에서 끌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산타 마을로 가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루돌프 사슴코예요. 우와, 눈이 온다. 겨울이야.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바빠지시겠네. 자, 우리도 이제 곧 준비를 해야겠다.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 사슴 뽑는 대회가 곧 열릴 거야. 선물이 가득 들어있는 썰매를 끌려면 몸이 우선 튼튼해야 돼. 그래서 난 운동을 매일매일 열심히 했어. 이 튼튼한 다리 한번 볼래? 멋지지? 그것뿐이 아니지. 지도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다고. 곳곳에 있는 어린이들의 집을 찾아주려면 길도 잘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난 이미 세계 지도를 다 외웠다고. 뭐 그것뿐인 줄 알아? 세계 곳곳에서 우릴 크리스마스 카드로도 만들잖아. 예쁜 것도 빼놓을 수 없지. 그래서 난 이렇게 털 관리도 열심히 받았다고. 어때? 멋지지? 오호. 이야, 너희는 정말 멋지다. 나도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고 싶은데. 우와! 야, 루돌프! 너처럼 몸도 작고 허약해 보이는데 썰매를 어떻게 끌 수 있겠어? 보아하니 털 색깔도 좀... 그리고 야, 너 빨갛고도 이상하고. 난 너희보다 몸집도 작고 코도 우스꽝스럽지만 그래도 밥도 잘 먹고 매일 운동도 열심히 했단 말이야. 나도 이번엔 꼭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끄는 시험에 도전할 거야. 뭐 해보는 건 이 맘이지만 잘 될지는 모르겠다. 아이고, 저러다 실망할 텐데 걱정이다. 됐어, 우린 빨리 가서 준비들이나 하자. 빨리 가자. 두둥, 드디어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를 끌 사슴을 뽑는 대회 날이 되었어요. 자, 올해는 누가 나와 함께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함께 가게 될까? 썰매를 끄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곳을 다녀야 하니 튼튼한 체력도 필요하고 힘든 일도 많단다. 알고 있지? 그럼 산들 줄서 줄서 빨리 산타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계시잖아. 줄 서란 말이야. 자자자자. 라 다섯 방. 네, 꼭 저도 다들 가고 싶어요. 자, 그럼 긴 여행을 잘 버틸 수 있는지 몇 가지 시험을 통해 함께 갈 사슴을 정하도록 하자. 네, 준비됐어요. 문제 없다고요. 산타 할아버지와 함께 선물을 배달할 사슴을 뽑기 위한 몇 가지 경기가 펼쳐졌어요. 달리기, 그리고 무거운 짐 들고 버티기, 그리고 지도 보고 길 찾기. 경기가 계속될수록 사슴들은 지치고 기운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힘들어.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그런데 루돌프 쟤는 아직 집에 안 가고 있네. 뭐 맨날 꼴찌만 하는데 뭘 하고 버티는지 불쌍하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치? 나도 잘 모르겠다. 아, 힘들어. 그래도 난 끝까지 다 참여해서 꼭 썰매를 끌고 말 거야. 힘을 내야지. 힘! 루돌프는 계속 꼴찌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경기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어두운 밤과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 길을 찾는 시합이다. 준비 시작! 마지막 경기가 드디어 시작되었어요. 아, 앞이 안 보여. 여기서 어떻게 길을 찾으라는 거야? 하나도 안 보여. 으아야! 야, 너 똑바로 좀 보고 다녀. 밀지 말라고. 야, 네 뿔이 날 찔렀어. 야야야, 뭐야 자꾸. 앞이 잘 안 보이는 길을 가게 되자 사슴들은 우왕좌왕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 앞에서 반짝하고 빛이 보였어요. 얘들아, 이쪽으로 와. 내 코를 보고 방향을 찾으면 돼. 다른 사슴들이 매번 놀리던 루돌프의 빨간 코가 어두운 길에서 반짝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오, 루돌프다. 저길 보고 따라가면 되겠어. 길을 헤매던 사슴들은 루돌프의 반짝이는 코를 보고 방향을 다시 잡기 시작했어요. 우와, 따라가 보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가 보자. 루돌프, 네 코가 이렇게 멋진진 정말 몰랐어. 그동안 놀리기만 했는데 미안해. 먼 길을 갈 때 네 도움이 꼭 필요하겠다. 우리가 힘을 합쳐야 산타 할아버지가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잘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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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너희들 이제 모두 경기가 끝났다. 모두 1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구나. 기특해라, 기특해. 특히 이번에는 루돌프가 친구들을 잘 인도해줘서 어두운 길도 잘 찾을 수 있었구나. 올해는 모두 다 같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하나씩 나눠주러 가자. 우와, 좋아요, 좋아요. 우와! 우와! 드디어, 드디어 나도 이제 썰매를 끌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루돌프는 산타 할아버지의 썰매 맨 앞에서 길을 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다른 사슴 친구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배달하는 긴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많이 받았어요? 오늘 엘리도 자고 일어나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이만큼 선물을 주시고 가셨어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예쁜 선물을 받은 건 울지 않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우리 다음번에 크리스마스에 더 좋은 선물 받기 위해서 울지 말고 엄마 아빠 이야기도 더 잘 듣기로 해요. 그럼 엘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